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.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에 사용하는 구강내장치의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가 코를 고는 경우에 모두 다 이걸 쓰지는 않아요. 어떤 경우에 쓰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구강장치를 안 써도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코가 막혀서 목젖 연구개가 떨리는 데는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런데 하면서 목이 막히는 데는 이게 필요합니다. 그럼 왜 그럴까요? 첫째, 무조건 장치를 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. 누워서 잘 때 기도가 필요한 만큼 열리면 소리가 안 나지만 부족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적정한 아래턱의 양이 확보가 됐느냐, 그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런 조절기를 이용해서 턱의 위치를 조절해 가자. 내 수면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 턱의 상태, 기도의 상태를 설정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, 턱을 당겼는데 꽤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효과가 되게 좋았는데요. 시간이 지나 뭐 한 1년, 2년, 3년 지나니까 다시 코를 곤대요. 왜 그러죠?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는 턱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기도가 좁아졌다. 즉 혀가 턱은 내밀었지만 혀는 뒤로 넘어갔다.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혀를 단련해서 혀뿌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이런 혀를 단련시키는 혀뿌리 단련 기구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턱을 더 내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늘 오신 분 그랬는데 혀가 정말 입안에 꽉 차고요. 이렇게 내리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엄청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혀를 뒤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로 못 가게 잡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어떤 경우는 목젖이 너무 늘어져 있고 기도에 꽉 차 있어서 살이 꽉 차 있어서 와, 그 부분이 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병행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.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지 소리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. 또 하나는 기도가 좁아지면 코를 골다가 꽉 막히면 무호흡이 생겼다. 조금 열리면 저호흡이 됐다가 이렇게 수면 상태에 따라서 기도가 열리고 닫히는 정도가 계속 달라집니다. 얕은 수면은 조금 열리고 바로 놓으면 턱도 떨어지고 옆으로 놓으면 좀 더 열리고 이렇게 수면 상태에 따라서 계속 이게 가변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자 코골이가 남았다.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. 요 상태에서 코를 골았다가 툭 떨어지면 무호흡이 됩니다. 기구를 착용하면 턱이 이렇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 발생한 코골이는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. 그런데 깊은 수면이나 렘 수면에서는 혀가 좀 더 늘어지죠. 이때 무호흡이 나타나야 될 게 코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무호흡은 되게 좋아졌어. 근데 코골이 남았어.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거는 무호흡이 나타날 게 코골이로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수면 상태에 따라서 기도가 열리고 닫히는 정도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. 그걸 이해하시고 자 여기에 대한 대책. 결국 코골이나 무호흡증은 기도가 열리고 닫히고입니다. 요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밤 요런 디자인, 요런 디자인, 요런 디자인, 요런 디자인, 요런 디자인 온갖 장치들을 다 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 디자인이 맞고 어떤 사람은 이 디자인이 맞고 어떤 사람은 이 디자인이 맞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안 써보고 처음부터 이 디자인, 이 디자인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? 저희는 이게 수면무호흡증 치료기로
허가를 받은 모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상태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이러이런 점이 불편하니 이렇게 손을 봐주세요 또는 이런 거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구조에 맞게 뭔가 개조를 하고 변형을 시켜서 그 사람이 잘 쓸 수 있게 도와주고 효과를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.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